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것이 무엇일까요? 무엇일까요? 네, 매실입니다. 광양 매실. 제가 사는 지역이 광양이다 보니까 매실이 흔해요. 여기저기 매실 회사 정원에도 매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 중에 동생이 열심히 땄어요. 저는 도와주질 못했네요. 그 중에 조금 굵고 탱글탱글한 아이들 이렇게 매실장 같이 담으라고 몇개 골라놨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늦은 밤 시간에 지금 작업을 시작했네요. 한번 우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야 되잖아요. 매실장 같이 많이는 안 먹지만 그래도 한 번씩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새콤달콤한 거. 우선 깨끗이 씻었어요. 씻는 것까지 동생이 다 해줬어요. 그냥 저는 자르는 거 힘들어요. 이거 하나씩 다 조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자르고 나서 그다음에 간단한 방법으로 담으면 되죠. 우선 몇 개만 잘라볼게요. 이렇게. 이거 자르는 거 쉽지 않아요. 이렇게 그렇게 손 다치지 않게 장갑 두꺼운 거 껴줘야 돼요. 오른손에도 껴줘야 돼요. 왼손에도 끼고 오른손에도 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각을 해서 이게 힘들어요. 이게. 손에 아기 힘도 들어가고 실제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갈집 넣고 기계 이거 깍 이게 딱딱 해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. 근데 조그마하니까 뭐 기계까지는 필요 없고요. 그냥 손으로 다 해야죠. 이렇게 병으로 톡톡 두들기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병으로 두들기면 아무래도 예사 이거 과육이 으깨지겠죠. 그러니까 그냥 좀 귀찮더라도 앉아가지고 친구네 실방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이 과정이 힘들어요. 이 자르는 과정만 지나면 힘들지 않는데 이 과정이 힘들어요. 입에 막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. 광양이 매실이 엄청 유명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기후 변화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남부 지방 쪽으로 매실을 많이 심어요.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해가지고 예전만큼 가격이 좋진 않는 것 같아요. 판매가가 떨어지죠. 생산이 많이 되면.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그만큼 매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음식할 때 매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죠. 이거 계속 보여주면 지루하고 재미없겠죠.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중에 자른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이 매실 쪼개느라 진짜 혼났어요. 막 손도 아프고 그냥 어깨도 아프고 그냥 여기 보리 하나 자르는데도 아주 힘들었어요.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놓으면 그래도 한동안 먹죠. 자주 안 먹어도 이렇게 자른 매실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수 뺀 소금이 있어요. 그 소금을 살짝만 골고루 이렇게 섞어놨다가
여기다가 그 뭐예요? 감초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뭐 독성을 중화해줘서 아주 좋다네요. 근데 감초가 없어요. 그냥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. 뭐 양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잠시 놔뒀다가 여기다 설탕을 1대1로 재워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삭아삭하니 맛있답니다.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요새 수분이 좀 생겼어요. 보통 1대1로 매실청도 1대1로 담는데, 매실 여기 장아찌는 바로 냉장고 넣고 먹으니까 그냥 1대1까지 안 넣어도 설탕을 좀 적게 써도 괜찮더라고요. 문제가 없고. 좀 적게 사용해도 됩니다. 보통 1대1로 쓰거든요. 이렇게 1대1보다 조금 적게 씁니다. 저는 이렇게 바로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 물이 또 생기잖아요. 수분이 생기면 그 수분도 버리지 마시고 냅뒀다가 이제 고기 재울 때나 이런 과일들이 연육작용을 하잖아요. 또 잡내도 없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물그 생기는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. 그럼 나중에 이제 먹기 전에 이거 건져내서 조금씩 먹을 만큼 뭐 고추장 하고 물엿 조금 윤기 있게 넣어서 깨좀 뿌리고 그냥 버물버물해서 즉석에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입맛 없을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아주 쉽죠? 매실 장아찌 아주 쉬워요.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이 나요. 저도 가끔씩 생각날 때 꺼내 먹는 새콤달콤한 반찬입니다. 반찬 맞죠? 고기 먹을 때 이럴 때 특히 좋아요. 매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배앓이 때도 매실 뭐 청불에 타서 먹고 그러잖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오늘 목소리가 영 이상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매실 장아찌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